불이 꺼진 성당 안으로 들어서는 봉이. 봉이가 무언의 죽음을 목격한 그때. 눈 주위에 묻은 뜨거운 첫눈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는데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립니다. 프레데터는 사냥감을 사냥하듯 천천히 다가가는데 기절한 봉인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무치는 형을 잃은 충격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실종 10일째 무진의 한 놀이동산에서 유괴된 김한국 군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형, 미안해. 눈물을 흘리는 무치. 그렇게 밤이 되고 하고 있어. 이대로 한국이 포기할 거야. 정확히 사흘 후 자정까지야. 무치는 형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무치. 조미정의 사건 기록 사진들과 비교를 해보는데. 아니 그럼 이 할머니 사진 어디서 가져온 거야? 할머니의 버스 영상을 살펴보던 무치는 가방을 두고 내리는 것을 찾아냅니다. 버스 유실물 센터에서 할머니의 가방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도우미 사무실 전단지를 발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암튼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가구 없더라고요. 진짜예요. 그 시간이 언젠데? 내가 지금 보낸 번호 4시 10분에서 20분 사이. 발신자 번호 주소 확인해줘봐. 빨리! 그 번호의 주소는 요한의 어머니 성지은. 근데 요한과 찍은 액자가 없다. 왜? 숨긴 거지? 근데 무치는 지은을 못 알아보는데. 근데 낯이 좀 익은데. 그런가요? 워낙 개성 없는 얼굴이라서. 구동역 인근에 도우미 소개서 아시죠? 15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4시 10분에서 20분 사이 거기 전화하셨던데. 저기 잠깐만요. 우리 복실이가 밥대를 놓쳐가지고 밥 좀 줘야겠어요. 어디서 봤는데. 집안을 살펴보던 무치의 눈에 띈 꽃. 백일홍이야. 떠난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꽃말을 가지고 있단다. 한서준 와이프였어. 한서준. 내가 네 아들 찾았다. 무진청에서 공문 받았죠? 네, 잠시만요. 개명을 했네. 그래서 내가 못 찾았구나. 요한의 주소를 확인하고 몰래 집에 들어갑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무치는 지하 계단을 발견하지만 요한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에서 나오던 무치는 바닥에 있던 뭔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피가 묻어있는 신발. 그리고 이거 지퍼 같은데? 관람차 안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 피가 드니어 박사 피라는 것만 나 확인되면 바로 시신형사 떨어질 거예요. 신형사를 보내고 잠복에 들어간 무치. 그런데 그때 제 피
PD가 여기 왜 온 거야? 그놈이었어? 성령하니 찾아서 어떡하려고? 한서준 대신 해코지라도 하게? 아들까지 찾을 필요 있어? 자식이 무슨 죄야? 성령하니 누군지 알고 있었어, 최우주.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무치. 아,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야, 미안해. 배터리 나갔다. 수정영장은? 아, 기각됐어요. 기각? 왜? 아, 그 구두에 묻은 피, 대니얼 박사 피 아니래요. 대니얼 박사 피가 아니라고? 네. 아, 다른 피해자들 혈흔이랑 다 대조했는데 다 아니래요. 그럼 누구 피란 말이야? 아저씨. 마셔요. 고마워. 우리가 못 들어가면 놈이 데리고 나오게 하면 돼. 에? 무치는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고용서 괜찮아? 내가 지금 바쁜데. 방금 용의자 수색영장 떨어졌어. 수색영장? 용의자가 누군데? 30분 후에 출발한다니까 특종 잡으면 빨리 와. 가봐야겠어. 요한과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화를 했다는 건 요한에게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무치는 신영사에게 미행을 맡기고 자신은 요한의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만 지하실엔 아무것도 없는데. 요한은 미리 준비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뭐? 놓쳤어? 으이씨. 네, 부장님. 차량 위치 추적 좀 해주세요. 빨리. 그러면서 왜 거짓말한 거야? 수색영장 떨어졌다고 한 이유가 뭐냐고. 너 다 알고 있었지? 성요한이 한서준 아들인 거. 응? 난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임신? 성녀 차 어떻게 됐어요? 확인됐어요? 아직 찾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성녀는 구두에 피말이에요. 얼마 전 바다에서 떨어진 시체랑 DNA가 일치하답니다. 혼자 있는 봉이가 걱정된 바름은 자신의 집으로 봉이를 데려갑니다. 아, 어벙이 모이 줘야 되는데. 아, 그럼 네 옷도 챙길 겸 일로 데려고 올게. 다녀올게. 바름의 집 앞에 나타난 요한. 자신을 목격한 바름을 죽이려는 걸까? 싹 다 죽여! 네. 바름과 요한, 사이코패스 살인마 요한에게서 바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스톱!
가자. 아저씨 빨리. 바람 오빠. 바람 오빠가. 공포탄에 쏜 무치. 요한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바름. 무치가 쏜 총에 맞은 요한. 두 사람 모두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경찰은 신영사가 요한을 놓친 부근을 수색해 요한이 집에서 타고 나간 차량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혈흔을 찾아냅니다. 그곳을 빠져나간 요한이 바꿨던 차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차량 번호 10모 419. 10모 419. 자, 따라가 봅시다. 전 차량 나온 CCTV 다 확인해 주세요. 아, 저기 20년 전에 폐쇄된 요양병원 건물이 하나 있어. 건물 주위를 수색하던 무치는 요한이 물건을 태운 장소를 찾아냅니다. 이게 뭐야? 선배, 빨리 와보세요! 확인해봐. 근처 시신 유기 가능성 염두에 두고 건물 내부, 주변, 숲속 빠짐없이 싹 다 대비. 성룡 안에 수술은 잘 됐습니다. 정발은 순경 상태는 어떻습니까? 뇌출혈이 심해서 일부 손상된 뇌는 남겨두고 수술 중단했습니다. 휴장님 앞으로 휴기 도착했습니다. 누가 보냈는데? 그게 발신인이 없어서. 발음에 2차 뇌수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류환은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원래 병실에 동물은 절대 안 되는데 원장님께서 정발은 순경이라 특별히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벙이의 지저귀는 소리가 발음의 의식을 돌아오게 한 걸까요? 헉! 이게 무슨... 이제 좀 조용하네. 어머니 어디 왔어? 여기가 어디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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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발음의 반응이 이상해.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모르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 누구예요? 발음아, 이모야, 이모. 부상 부위가 전두엽과 축두엽 쪽인데 축두엽 바로 안쪽에 해마가 있어요. 이 해마를 건드렸으면 기억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데 뇌수술이라는 게 워낙 대수술이라 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음은 이모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가고 이제 봉인은 혼자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당인 국선당 이경선... 총기 사용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정직 중인 무치. 무치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신영사도 1년 만에 강력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신영사의 후임으로 현장에 복귀하는 발음. 올해부로 평안파출소에 근무를 명받은 승경 정발음입니다. 오토바이 소매치기를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뭐지? 헉! 뭐지? 이 기분은? 무치는 강력계가 아니라 무진 경찰청 증거보관팀으로 발령됩니다. 뭐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이거 뭐 강도살인이네요. 아닌데? 뭐? 강도살인으로 위장한 건데. 너 뭐야? 뭔데 그런 헛소리를 해? 교도관이 된 동구는 결혼식 청첩장을 줍니다. 발음이 시체를 발견한 사건에 증거품을 정리하는 무치.
어? 새끼들이. 이제 고무치니 뭐하노? 이 다시 사인하고 명단 다 적고 다시 가져가. 저, 아이 참. 근데 아까 그 지구대 순경 말 뭐예요? 면식범 소행이 아니라는 게. 헛소리야, 신경 쓰지 마. 그 내 스스로 크게 해서 정상이 아닌 놈이야. 아! 아 미친 새끼!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여전하네, 정순경. 저 아세요? 저 뭐야, 이씨! 아, 뒤질려 환장했어? 아, 그깟 새 한 마리 때문에 당신이 죽을 뻔했어. 왜? 뭐, 머리 아파? 고무치 형사님! 고 형사님! 근데 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신 형사님? 아니야, 저 강력계 놈들이 정순경 욕하고 있던데? 네? 뭐 면식범이 아니니 뭐니 헛소리 짓거리고 있다고. 발음은 무치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매듭이요. 이렇게 묶으면 피해자가 손을 많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매듭이고요. 즐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묶은 거라고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매듭을 풀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걸 범인은 지켜보면서 구경한 거죠. 야, 죽어가는 걸 구경하는 거라면 왜 등에다 칼을 찔러? 보세요. 근데 너 뭔가 낯설다. 죽지 않을 만큼 찌르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목을 조른 거예요. 너 마치 해본 것처럼 말한다. 노진동 부녀자 살인사건 증거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모의 뭉킨 자국인데 사건 현장에서 누락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는 무치의 눈에 띄인 저것은 바로 빨랫줄. 무치는 빨랫줄을 강민주의 손목을 묶었던 것처럼 해보는데 빨리 잡지 않으면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날 거예요. 정순경 말이 맞네. 홍날이 발견 당시에 피해자 앞니가 깨지고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 이 거울 조각들에 피가 묻어있는 걸 봐서 피해자 얼굴을 거울에 내리쳐가지고 이마가 찢어지고 앞니가 깨진 것 같아. 현관 장문장치도 멀쩡했거든. 밖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흔적도 없어. 분명 면식범 소행이거든. 아이씨 물이 오냐. 딴 놈인가? 아니요, 같은 놈이에요. 어떻게 확신해? 거울이요.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일부러 거울에 내리쳤어요. 일부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피해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다고? 발음은 직접 본 것처럼 거침없이. 이 매듭이 발견되면 지난번과 동일 범죄라는 걸 눈치챌까봐 여기 이 집안에 있는 빨래줄을 이용해서 살해했어요. 그리고 살해 후에 다시 제자리에 걸 놨을 거고, 그리고 거기 걸려져 있던 옷가지들은 분명 한치 흐트러짐 없이 정확히 각이 맞춰져서 걸려져 있었을 거고요. 맞아. 무치는 그런 발음이 놀라울 따름인데. 넌 나랑 같이 그놈 잡자. 볼일을 보던 무치는 화장지로 범인이 사용한 매듭을 재현해보는데 순간 스쳐 지나가는 기억. 어? 이런 것도 봤는데? 이 박스에 들어있는 건 26년 전 죽은 박두석 팀장의 딸 박현수 관련 증거물인데. 그게 그 새끼는 이 세상에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될 노련변이 괴물 새끼예요. 그날 그 발언이 화근이 된 거야. 그놈이 선배 집에 침입해가지고 현수랑 현석이를 데리고 와 붙는 거야. 현석은 도로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고 현수는 5년 뒤 터널 공사 현장에서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이 발견되고 머리카락 DNA로 현수라는 게 확인되었다. 맞아요. 하이웨이 맨스위치 매듭법을 응용한 동일인이 묶은 것 같긴 한데. 동일인? 근데 이 매듭이랑 다르게 이 매듭은 좀 어설퍼요. 마치 어린애가 묶은 것처럼. 계세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관리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님? 홍주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단순 취재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대체 한서준은 그 매듭을 어떻게 알고 본 것일까요? 한서준부터 만나보자. 아, 그게 한서준의 면회 거부하겠답니다. 네? 자기 아들 죽인 놈 꼴도 보기 싫다고.
대신 한서준은 왜 발음을 만나려고 한 걸까? 저는 만나겠다고 하셨다고. 아들놈 대신 사과하고 싶었어. 이거 기억하시죠? 그쪽이 박두석 형사님 딸 박현수 양 손에 묶은 매듭이에요. 이게 등산 구조용 매듭과 흡사하다고 하던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배운 적 없어. 그럼 본인이 개발한 매듭법이라는 거네요. 이걸 누구한테 알려준 적은요? 가르친 적 없어. 그럼 묶는 걸 본 사람은요? 없어. 묶은 적도 배운 적도 가르쳐준 적도 없다. 거짓말 마세요. 아무한테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25년 전에 그쪽이 살해한 아이를 묶은 매듭과 동일한 매듭법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묻나? 어차피 당신 같은 인간한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대신하겠다는 가짜 사과 따위 추호도 받을 생각이 없고요. 거짓말이 아니라는데도 안 믿네. 내 말 못 알아듣겠어? 거짓말이 아니다. 한서준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저 사람이 아니야. 26년 전 그 아이를 살해한 사람. 참, 인사해. 나랑 같은 방 쓴 친구야. 뭐지? 쥐?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 기억이 떠오르는데. 한서준의 저 표정은 뭘 의미하는 걸까? 한서준이 아니에요. 뭐? 이거 한서준이 묶은 게 아니라고요. 쥐 머리에 튀어나온 매듭 끝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 매듭은 왼쪽으로 돼 있잖아요. 두 사건의 연관성을 수사하기 시작한 두 사람. 두 사람 교집합 중에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어. 이럴 땐 처음부터 돌아가야 돼. 무치는 강민주의 증거물을 다시 확인합니다.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다. CCTV에 찍혀있는 홍주를 확인합니다. 한 달 전에 복직했는데 여기서 대기 발령 중이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네. 반가워 정순경. 1년 만에 만난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미안해. 일부러 속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경찰 증거물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사형 다큐 준비할 때 헤드헌터 사건 자료집에서 그 아이 유골에 묶여있던 매듭을 본 적이 있어. 워낙 특이한 매듭이라 기억하고 있었고 최근에 똑같은 매듭을 보게 돼서 취재 중이었어. 공갈치지 마. 강민주가 묶여있던 건 언론에 공개됐지만 매듭 모양은 공개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 강민주 매듭을 본 게 아니야. 강민주가 아니라면 누구? 복직하자마자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 자기 딸이 살해된 것 같다고. 어? 안녕하세요. 사건 당일에 공원에 있었던 리어카 한 대가 없어진 걸 확인했어. 헐거워진 매듭이 풀려 배수구에 빠진 걸 홍주가 찾아낸 것. 찾았으면 경찰에 갖다 줘야지. 왜 갖고 있어? 은하. 조건이 있어. 뭔데? 나 이번 사건 단독 취재할 거야. 셜록 홍주 부활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 내용 전부 나랑 공유해. 재개발 연락을 받고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온 바름. 어벙아 안녕. 어벙이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그때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는데 돌아가는 길 소나기가 내리고 다리 위에서 울부짖는 소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벙이. 봉이. 나한테 시집 올래 봉이야? 졸업하면 나한테 시집 와라. 수소문을 해보지만 찾을 수가 없는데 봉이는 어디로 간 걸까? 고양이 집을 만들기 위해 어벙이가 있던 새장을 청소하는 바름.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만들어줄게.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데. 저기요. 저기 뭐? 어젯밤 제가 김영희 강민주 집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방범창만 너무 새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새로 달았네. 방범창을 달아준 직원. 그래서 우연히 만나도 의심하지 않고 공통된 지인에서도 빠지고요. 우범 지역에 혼자 사는 여성들 대상으로 한 캠페인으로 달아줬죠. 누가 달아줬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일시적인 이벤트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와서 일일이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저 이 사진 원본 있나요?
여기가 뭐? 홍나리 집 빌라예요. 야, 어딜 봐서? 여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때 형사님이랑 여기 왔을 때 제가 나가는 길에 봤어요. 야, 옆집에 있는 이걸 기억한다고? 네. 넌 뇌수술하더니 천재된 거 아니야? 발음은 사진 속 인물들에게 다큐를 찍는다며 실험을 합니다. 여성 범죄에 관한 다큐를 준비 중인 OBN 최용주 PD입니다. 발음은 우영철을 특정합니다. 김백기, 정만호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은 제스처가 모두 일정해요. 우영철은 평소보다 제스처가 더 크고 과장되어 있죠. 손동작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억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럴까봐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추가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봉사자들 앞에서 강아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쓰다듬었어요. 정만호는 쓰다듬는 것조차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요. 김백기, 우영철은 애정을 가지고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 같았지만 우영철은 제가 꼬리 밑을 쓰다듬는 걸 보고 똑같이 순서까지 맞춰서 정확히 꼬리 밑까지 쓰다듬었어요. 저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야, 근데 너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공부라도 한 거야?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해? 그냥 알겠던데. 또 그냥이란다. 너 사이코패스 대가리 속에 들어갔다 나오려도 했냐? 언제든지 연락하고요. 네. 응? 조심히 가요. 화이팅! 화이팅! 들어오시죠. 앉으세요. 저기, 누구예요? 아, 부인분이 아주 미인이시네요. 아니, 부인분 나도 어디 좋은 데 다니시나 봐요? 형사분인지 몰랐네요. 근데 무슨 일로? 아, 3월 8일 봉사 차량 가지고 나갔던 기록이 있던데 어디로 봉사 나가셨어요? 그날 오셔서 방범창 달아주셨어요. TV에 자주 나오던 변호사님이라 정확히 기억해요. 아, 그러니까 우영철 아리바이가 확실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배 제 말 안 듣고. 알았어요. 그러면 저기 김백기랑 정만호 당일 알리바이 확인해봐. 형사님, 분명히 우영철이 범인 맞는데. 맞기는. 가서 저 방범창 신청자 명단이나 싹 다 전화해봐. 김영희, 홍나리, 강민주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있을 수 있으니까. 에이. 정말 내가 안 그랬다고요. 홍나리 살해되던 시간에 왜 그 동네가 있었어요? 친구가 하는 목공소가 그 동네예요. 친한 형님 생신 선물로 공구 상자 하나 만들어드리려고 간 거라고요. 증언해줄 사람 있어요? 또 다른 용의자 정만호를 조사 중 의외의 이름이 튀어나오는데. 재필이 형님이 형철이 아버지로 돼 있나? 재필이? 혹시 우재필이? 어? 형님이 예전에 구령에서 강력제 형사였거든. 안 봤는데. 무치는 바로 우재필의 집을 찾아갑니다. 계십니까? 집안을 둘러보던 무치는 봉사활동 사진을 보게 됩니다. 받아보세요. 아, 혹시 저기 샛별 빌라 앞에서 찍은 사진 누가 찍어줬어요? 재필이 형님이요. 아, 형님이 늘 직사했죠. 둘, 셋. 예, 좋습니다. 한번 서서 한번 찍을까요? 아들이 아니라 아빠였네. 무치는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없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방범창 신청자 명단을 보던 발음은 봉희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오봉희? 연락처가 없는데 직접 주소지를 찾아갑니다. 봉희야! 봉희야! 봉희야, 나 발음이야. 전화 줘. 별소득 없이 밖으로 나온 무치의 눈에 띈 안에 뭐가 있다. 가방 안에 있는 건 피가 묻은 칼. 그게 다 뭡니까?
우재필, 당신이 그 여자를 죽인 건 맞아? 박현수, 박 팀장님 딸도 당신이 죽였어? 우재필을 무치에게 인수인계하고 응급실에 있는 봉희를 보러 왔는데 없다. 여기들 환자 어디 갔어요? 아, 방금 퇴원했어요. 그렇게 말렸는데 퇴원하겠다고. 미안해도 줘서 너무 늦게 기억해 줘서. 혼자 사는 여성만을 노리며 살인을 저질러 왔던 범인이 안신동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려다 여성의 기지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안신동이라. 최용주가 찾아온 이곳은 증거보관팀장 박두석의 집인데 왜 온 거? 아련한 저 눈빛 뭐지? 설마 내놔. 홍주가 박팀장의 딸 박현수, 근데 현수는 26년 전에 죽었잖아. 박모씨의 딸 A형 살해진 범 B씨가 새롭게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집이 어디예요? 오빠! 어? 봉희야, 여기 어쩐 일이야? 아, 나 그때 다친 것 좀 보자고 하셔가지고. 아, 오빠는? 아, 난 저기 나 수술해주셨던 의사 선생님 뵈러 왔어. 저분이 오빠 수술해준 선생님이라고? 응. 어, 아닌데? 아, 맞아 저분. 아니야. 오빠 수술해준 분은 좀 더 늙은 분이셨는데? 어? 네가 어떻게 알아? 아. 봉희는 몰래 성류환의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정발음 수술.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아닌데, 여기 없어. 그래? 이 병원 뇌신경외과 의사는 이게 전부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르신이 길을 좀 잃으신 것 같으세요. 이 병원 환자분 같은데. 여보세요? 아, 예.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진병원이요? 긴급상황이다. 긴급상황이다. 무진병원 1층에 흉기를 든 남자가 난동을 피운다. 병원 내에 있는 경찰들 1층으로 도움 요청한다. 기다려라 한소준. 우재필 죽이고 너 죽이러 간다. 뭐지?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닌데. 아니 그 의사 얼굴에 흉터 같은 게 있었거든. 이쪽에 이렇게 길게. 흉터? 아이 설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설마가 사람을 잡아. 아, 예, 김교도관님. 아, 네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혹시 한서준 최근 사진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제 소자 사진은 외부 유출 금지야. 전에 사양 다큐에서 인터뷰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 되잖아. 아아 네네네. 내가 죽인 걸로 할게. 나 제발 나 한소준 그 새끼한테 가게 해주세요. 현수 현수에게 복수 다 해줄게. 그 새끼가 죽인 사람들 그 가족들 한 내가 다 풀어줄게. 어? 아 내가 죽였어. 체포해. 사망했어. 어 봉희야 내가 지금 사진 한 장 보냈거든. 그 의사 맞는지 확인 좀 해줘. 오 쉣! 이쁘게 잘 걷는 우리 애기. 오빠 이 사람 맞아. 오빠 수술해준 의사.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했잖아.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설마 내 머리에 성묘한 그 살인마 새끼 뇌를 집어넣은 거야? 생각보다 빨리 알아챘네. 시시하게. 헤드헌터.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준 그 별명 말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머리를 잘라간 이유가 죽이고 산채로 열게 됐는데 모든 게 완벽했는데 살인도 시험도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하필 그 꼬맹이 때문에.
그 희생된 목숨들 덕에 지금 네가 살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정말 아니야, 거짓말이야. 바람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아저씨? 기다려라 한서준. 고무치 형사가 매듭 사건 용의자를 죽였답니다. 아, 목이나 잘 닦아놔야겠는걸. 만나서 재림할 수 있다고. 안된다. 당신이 어떻게 내 머리를 수술해. 당신 사형수잖아. 자네 사고 나고 다음날인가 손님이 찾아왔어. 정바름 순경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요. 타세요. 바름은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던 뇌수술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한서준이 뇌이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정바름은 사고가 있던 다음날 저한테 익명의 테이프 도착했어요. 이쪽을 찍어. 이쪽 흔들리지 않게. 이 영상 어디서 구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큰 충격을 받은 바름은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소준은 왜 바름을 살린 걸까?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낸 바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오빠! 공희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미안해. 내가 사정이 좀 생겨서. 아니, 무채 아저씨가 진짜로 그 살인범을 죽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고용사님 누굴 죽여? 피디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무치 형사님이 우재필을 죽이다니요. 자수했대. 현장에 있던 경찰들 지원도 있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고형사가 살인용기를 들고 있었대.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뭐가요? 총을 들고 왔으면 총을 쏘지 왜 굳이 메스를 썼을까? 병원 CCTV를 확인하는 두 사람. 저 범인 알 것 같아요. 저 먼저 가볼게요. 우리 애기 보러 간다. 애기 보러 가자. 응? 여보, 잠깐만. 따님 무덤이 어디죠? 정말로! 왜 내 딸 무덤 앞에서? 형사님 딸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 딸이라고요. 내 딸. CCTV에서 정만호를 본 바름은 그를 범인으로 단정짓습니다. 딸 생각이 나서. 정씨, 딸 없잖아. 94년도 구령시. 26년 전 실종되었던 아이를 찾아보는 바름. 이 아이 부모 이름이 뭐예요? 아빠만 있네요. 이름은 정만호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제비리 형님이 그 살인범이라는 거. 긴급 상황이다. 긴급 상황이다. 무진병원 1층에 흉기를 든 남자가 난동을 피운다. 왜 형님 집에서 나온 칼에 우리 수진이 목걸이가 있어? 어? 왜 그게 거기냐고? 얘기해봐. 미안하다. 그런데 정만호에게 죽은 우재필은 왜 미안하다고 한 거지? 연쇄살인마가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것도 이상한데. 저 따님은? DNA 검사 다시 한대. 검사하면 알겠지. 무덤 속 그 아이가 우리 현순지 정만호 딸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류안에 대한 기억의 파편에 고통스러워하던 그때. 형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 새끼야, 너 뭔데?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이씨, 누가 너 보고 범인 잡으러 갔어? 야, 이 모질한 새끼야. 아이씨, 언제까지 징징거릴 건데? 네가 뭘 알아, 이씨. 너 가족 죽는 거 봤어? 아! 괜찮으세요? 어? 그 손 왜 그래? 다쳤어? 아, 이거
손이 물에 끼어가지고요. 저기 씻고 나오세요. 차린 게 별로 없어요. 아 맛있다. 야 우리 어제 혹시 싸웠냐? 아유 집 앞까지 온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 다행히 무치는 어제 일을 기억 못합니다. 아니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으시고 주먹을 휘둘르시길래 본의 아니게 제압하느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긴 내가 미안하지. 그 손에 물 묻히지 말고 방금 썩나. 발음은 어젯밤을 떠올려 보는데. 안 돼 죽이지 마. 안 돼 죽이지 마. 버리라고. 미쳐. 내일 죽여버려. 죽여버려. 안 돼 안 돼. 발음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입을 다무는 쪽으로 마음 먹은 건가? 실망인데. 나도 데니얼처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보나 했는데 말이야.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일 뻔했었어요.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한소주는 자신이 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공격성이 강한 쥐의 전두엽을 이식한 적이 있지. 온순했던 쥐가 점차 포악하게 변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두려움과 그렇게 될까봐. 나 역시 궁금하군. 인간의 전두엽 이식은 자네가 처음이라. 물론 손상된 부위만 부분 이식했지. 하지만 난 자네 본성이 결코 요한이한테 잠식되지 않길 바라네. 진심이야. 그 말 진심일까? 전직 경찰이었던 매듭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A씨는 퇴직 후 지인의 이사업체에서 일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왔고, 봉인은 자신을 습격한 사람과 뉴스에서 말하는 범인이 뭔가 다르다고 무치에게 말해줍니다. 아니 오봉이 말이 그놈 손이 부드러웠다 그랬거든. 근데 우재필은 형사 그만두고 인사팀센터에서 쭉 일했었거든. 손이 부드러울 리가 없어. 네 형님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오늘 중.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잠깐 앉아있어. 내가 금방 하니까. 이거 다 씌우면 되는 거지? 무치의 삽질을 보던 발음 뭔가 떠오르는데. 어? 형사님 박현수 아니 정수진 유골 발견 당시 현장 사진이요. 왼손잡이면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데 제가 판 구덩이 방향이랑 같죠. 그러네 반대 방향이어야 맞잖아. 우재필은 왼손잡이고 너는 오른손잡이니까. 26년 전 우재필의 사진. 왼손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오른쪽으로 팔 수밖에 없었네. 깁스를 했기 때문에 매듭을 한 손으로 묶을 순 없었겠죠. 그러면 정수진 손에 매듭을 묶은 또 다른 왼손잡이 기억나요? 정수진 유골에 묶여져 있던 매듭 마치 어린애가 묶은 것처럼 서툴렀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우영철 나이가 12살이었어. 초등학교 5학년. 근데 우영철은 홍나리 사망 추정 시각에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그거를 풀어야지 이제부터. 홍나리 사망 추정 시각에 우영철은 저 집에서 방범창을 달아주고 있었어. 그 빌라에서 홍나리 집까지 왕복 16분. 묶고 살해하고 5분에서 10분. 합하면 20분. 최소 20분. 근데 홍나리는 반항을 했을 거니까 제압하고 했으면 뒤처리까지 했으면 20분 넘어. 20분으로 모자라지. 발음은 상태가 안 좋은지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습니다. 가서 맥주를 하나 가져와. 네. 맥주를 꺼내려던 발음은 냉장고 안에 사골 냄비를 보게 됩니다. 형사님 찾았어요. 홍나리 살해된 날 우영철 알리바이 수수께끼.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아버지 장례 잘 치르셨죠? 너 긴장했구나.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는 건데. 손이 부드러우시네. 네? 네 아버지가 죄 다 뒤집어 쓰고 죽어주니까 참 다행이다 싶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너네 같은 부대인간들은 사람 죽이는 건 못 멈춰. 그건 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중독이거든 중독. 이 사이코패스야. 그럼 그 홍나리라는 여자 사망 시간 제 알리바이부터 해결하세요. 형사님 말대로 더 죽어나가기 전에요. 당시 냉장고 온도를 1도로 설정했고 창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방 안은 27도였어요. 그 정도 온도라면 하루만 지나도 사체 부패가 시작이 됐을 텐데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이틀이 지나도 사체가 부패가 안 됐던 거죠. 넌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홍나리 집 가장 가까운 신청자 집을 선택해서 방범창을 단 거고 그 신청자 집에 서류를 통해서 강아지가 있다는 걸 알고 강아지를 먹이기 위해서 독성 있는 음식을 준비한 거야.
변호사님 저 잠시만요. 네. 계획대로 세입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자 곧장 홍나리 씨 집으로 갔죠. 그리고 재빠르게 돌아와 준비해온 기성 방범창을 달기만 하면 됐죠. 변호사님,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DNA 홍나리와 99% 일치. 보이시죠? 체포영장 가지고 오셨나요? 야, 왜 이렇게 늦어? 체포영장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봐. 영장 따윈 필요 없다, 이 새끼야. 이거 찾으세요? 야! 이거 빼놨어요, 아까 차에서 주무실 때. 야, 빨리 내놔! 빨리 주워, 저, 아니, 아, 거기서! 에이씨! 야, 사장님! 당신을 김영희, 강민주, 홍나리 살해 용의자로 체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알고 오시긴요. 아니, 체포영장 신청하셨다면서 안 하셨길래 제가 신영사님한테 부탁드렸죠. 왜 그러는 건데? 어? 왜 기각된 건데? 조용히 좀 해라니까. 증거 물증 뭐? 아니, 냉장고 안에서 홍나리 DNA가 덕지덕지 나왔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데? 그럼 뭐 어쩌라고 까는 까야 될까 아이가? 잡아 채우고 싶으면 확실한 증거를 가오라. 아, 그 새끼 맞다니까! 우영철이 풀려난 그날 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예, 신영사님 웬일이세요? 웬일은 내가 또 좋은 소식 하나 전하려고 전화했지. 증거 보관팀으로 발령 날 것 같아. 이제 정 형사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래요? 아무튼 축하해. 잠깐만. 네? 네, 선배. 살인사건이요? 아, 하겠어. 바로 갈게요. 정순경. 살인사건 현장에서 성요한 시그니처가 발견됐대. 시그니처요? 손가락이랑 십자가. 성요한이 권투체육관의 성수호를 죽인 것처럼 의자에 묶인 채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됩니다. 민트형. 아크로바고 뒤불렀을 때 민트형이 났었어요. 그런 형이야. 근데 그런 형이 왜 여기서? 설마. 피해자 신원 나왔대요? 17세 여고 1학년. 할아버지랑 둘이 살았다는데? 정중형이 얘기 다 했겠네요. 뭘? 아, 얘 왜 이러는 거야? 달라. 그럼 이걸 보낸 사람이 성묘한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성묘한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야, 자세히 얘기해봐. 시그니처라니. 아, 어떤 미친 새끼가 성묘한 사건을 똑같이 모방했더라고요. 모방 범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범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좀 보세요. 이 두 지하실이 다르죠? 이 집은 성묘한 집 지하실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 이런 거 가구 배치만 달라도 다 다르게 보여. 아니, 형사님 자세히 보세요. 가구 배치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증거품에서도 봉희 할머니 브로치가 안 나왔잖아요. 신부님 목걸이도 안 나왔고요. 성묘한은 그동안 사람을 죽이고 피해자의 물품을 챙겨갔어요. 근데 왜 할머니 브로치랑 신부님 목걸이는 안 나왔죠? 정승용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야, 그러면 대니얼 박사랑 한국인은? 그 둘도 발견 안 됐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럼 성유한이 범인이 아니면은 왜 성유한 집 지하실에서 변수영 시체 사진이 나왔어? 그리고 성유한이 왜 정수영 네 머리 박살내? 범인이 아니면 왜 너 죽이려고 망치로 네 머리를 때리냐고? 그거 설명해봐, 새끼야. 아니, 선배님 말이 맞네. 정수영 상상력이 좀 아니 그렇긴 한데 형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트양 있죠. 너 왜 이렇게 성유한이 범인이 아닌 게 바라는데? 그럼 내가 이 막 무고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단 얘기야? 그런 결말을 원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가, 새끼야.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꺼져, 빨리 가. 너네 파출소 가. 정승용 말이 여기 가. 꺼져, 이씨. 안 가. 예, 평안 파출소 정발음 순경입니다. 자살 사건이요? 119 도착하는지 보고 올 테니까 지키고 있어. 시신을 살펴보다 목걸이를 보게 됩니다. 그 목걸이는. 할머니의 브로치, 정말 진범이 따로 있는 걸까? 살인을 놀이처럼 즐기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 사이코패스에게 뇌를 빼앗기고 성과하게 경계에서 방황하는 자. 비밀을 간직한 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 인간 헌터 추적극 TVN 드라마 마우스.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TVN에서 시청하세요.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